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시장 변동성 상당히 큽니다. 오전장 다르고 오후장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주식들뿐만이 아니고 초전도체 같은 테마주들도 마찬가지 형국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분위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아마도 미국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화 지수의 향방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위험 회피 모드입니다. 계속적으로 위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3대 지수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낙폭을 더욱더 키웠는데요. 네, 우리 시장에서 지금도 채권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도 방송에서 다뤄볼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시죠. 저희 증시 8, 증시 9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으로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8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더드림 SNC의 우혜진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시장 3일 연속 밀렸네요. 네, 미국 시장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죠. 뭐 미국 10년물 단기 국채 금리가 4.3%까지 또 올랐고요. 연준이 긴축을 좀 보다 오랜 기간 지속할 거란 우려가 커진 영향을 우리가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차입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술주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죠. 뭐 일각에서는 이제 좀 약세장에 대한 진입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 같은 경우 보시면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10년물 국채금리 2008년 이후 정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좀 빠르게 내려오지 않으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이 고금리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거란 전망이 강화가 되면서 장기물 국채 매도 현상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에 미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기물 국채금리가 치솟는 건 당연히 증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주식보다 국채에 대한 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기술주들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또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금리가 치솟을 경우에 차입비용이 늘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뭐 3대 지수 중에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 유독 하락률이 큰 것도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 이런 기술주들이 특히 더 금리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할 경우에 가장 직접적으로 주택시장에 타격이 좀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 모기지금리나 학자금 대출 이자 같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시장 금리 대부분이 이 10년물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이 됩니다. 뭐 이미 미국 30년 기준 모기지 금리는 7.26%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구매자가 줄고 또 주택 판매자는 더더욱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좀 얼어붙게 될 거다라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노동시장 데이터도 좀 악재였죠.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1만 1천 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추정치가 24만 건인데 이걸 밑도는 수치입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가 적다는 건 그만큼 노동시장이 과열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연준이 지난 1년간 역대급으로 긴축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좀 여전히 타이트한 만큼 긴축 장기화 가능성에 힘을 조금 더 보태게 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클리블랜드 연은이 집계하는 8월 CPI 예상치도 시장을 좀 짓누른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주택 착공, 소매 판매, 이런 실업수당 청구가 모두 견조한 경제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이제 9월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연내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표를 따라갈 거다, 뭐 지표에 대한 강조를 언급을 했던 만큼 부담감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나흘 만에 반등을 해줬는데요. 며칠간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이 수요 감소에 대한 걱정이 좀 컸지만 이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동성을 좀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할 거라고 밝힌 것도 좀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장보다 $1.01 오른 배럴당 $80.39에 거래를 마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뭐 헬스케어주와 또 에너지주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크주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뭐 메타, 뭐 테슬라, 테크주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2.8% 하락을 했고 또 엔비디아도 지금 빠지고 있고 뭐 애플, 아마존, AMD, 또 메타까지 다 지금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요즘 헬스케어주 우리가 좀 빼놓을 수 없죠.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빠졌지만 뭐 비만 치료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계속 좋은 뭐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비만 당뇨 치료제 뭐 이슈로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뭐 30% 이상도 상승을 했다라는 모습까지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면서 에너지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추세적으로 가는 건지 뭐 다 주식시장에서 오르는 섹터도 있고 내려가는 섹터도 있지만 지금 이제 성장주, 이 테크주의 쏠림 현상이 조금은 해소가 되고 있는 건지 잠깐의 현상인지 아니면 조금은 좀 지속되는지 이게 또 약세장에 대한 진입의 그 시점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너무 좋아서 문제고 중국 경제는 좀 안 좋아서 문제고 양쪽에서 지금 빅2가 지금 아주 지금 힘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가운데 정유 지금 보니까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워런 버핏이 많이 샀다고 항상 얘기하는 그 주식이잖아요. 거기도 좀 주가가 올랐고 쉐브론 주가도 올랐고 그래서 정유주들이 많이 괜찮고 존슨앤존슨도 올랐고 파이저도 어제도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제약바이오 쪽이 시장 약세로 갈 때 조금 대안으로 지금 자리를 잡는 모습인데 반면에 테크 쪽은 좀 빠졌어요. 어제 오늘 애플 보니까 말이죠. 애플도 좀 밀렸습니다. 네, 애플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애플을 보면은요. 거의 뭐 7개월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쭉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서 너무 이제 상승 피로감에 뭐 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둔화로 매출 하락의 우려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말 사상 최초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를 했던 애플까지도 연일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애플이 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거 좀 아무래도 세계적 경기 둔화를 꼽지 않을 수가 없죠. 핵심 상품인 이 아이폰 판매가 좀 줄어들 거란 우려 때문으로 좀 가장 많이 좀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애플의 실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 구간에 국면에 있는 모습, 그래서 좀 약세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하락 그 흐름들, 좀 이런 조정 구간을 거칠 거라고 보고요. 아직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테크주 같은 경우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이슈, 이제 또 C타입 공통에 대한 그런 C타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경기 시장 둔화로 좀 우려가 있지만 다시 한번 회복할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뭐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들이 약간씩 낮아지는 것 같죠?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 관련주 해가지고 부품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도 주가가 미리 좀 선 반영해가지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 주식 좀 볼까요? 월마트 주가가 좀 내렸네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말이죠. 네, 이번에 또 실적 발표 시즌 계속 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주가에 대한 그런 실적 발표에 대한 선 반영이 조금 더 많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도 뭐 호실적도 그렇고요. 가이던스까지 상향이 됐고 또 방문당 고객
또 매출까지 증가를 했지만 2% 넘게 하락한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면서 미국 내 대형 유통 업체들이 줄줄이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 걸 보면은 사실은 이번 주가 하락은 그냥 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좀 앞으로의 흐름은 그래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소매 판매가 호조를 이어가고 또 대형마트들도 실적 전망을 올리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좀 경제 연착륙에 기대가 강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월마트의 주가도 몇 퍼센트 빠졌다 이것보다는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특징주 또 뭐가 있을까요? 시스코 시스템즈 좀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 업체죠. 실적 발표 후에 지금 시간 내에서 거의 뭐 3% 넘게 가까이 반등 중인데요. 기술주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 분기에 제품 수주가 30%의 그 순차적인 증가를 기록을 하면서 수주도 증가하고 있고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에 상승을 했다라고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이 정도로 좀 보고요. 비트코인으로 좀 가보죠. 비트코인 어제 보니까 말이죠. 5%까지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보니까 29,000불 선에서 이렇게 유지는 되고 있다가 어제 갑자기 1,500불 많이 빠졌네요. 네, 저희가 비트코인 계속 전해드리면서 정말 이 횡보하는 구간 너무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정말 그야말로 급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동력을 잃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좀 반감기를 8개월 앞두고 이 반등할 거란 전망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넘게 4천만 원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선을 지금 뚫지는 못할 망정 3,600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사실 뭐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둔 시점부터 조금 하락을 많이 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의사록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좀 참석자들 대부분이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언급을 했죠. 그래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 SEC에서도 비트코인 선물 그 ETF 심사가 늦어지는 점도 좀 영향을 미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 승인이 이제 된다면 엄청난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이기 때문에 승인이 늦어지면서 또한 호재 또한 조금은 좀 늦춰지는 모습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쪽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를 조금씩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호재로 계속 언급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 트위터죠. 그 트위터 X의 코인 채택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 그 트위터 같은 경우에 X 같은 경우에 코인 채택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관련된 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전부터 나왔던 도지코인 이슈들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 또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뭐 등의 이런 이슈들이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재점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에 파동을 주기만 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업계에서 앞으로에 나온 이슈들을 가지고 조금은 또 긍정적인 이슈를 봐야 되는 것인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뭐 이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뭐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에 같은 경우는 발행 규모는 좀 적지만 규제가 잘 적용이 된다면 큰 잠재력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도 보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뭐 간밤에 엄청나게 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는 아니지만 좀 하락세를 이어갔던 코인들이 상승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와줬는데 알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아직은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좀 멈춰 있겠다. 아직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인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알트코인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알트코인에 대한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신 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조금은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긴 구간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그래도 좀 접근을 해봐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혜진 전문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미중 이중 악재 짓눌린 원화 1,400원 넘을 수도. 오늘의 헤드라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8월 17일 어제 시장에서 기준으로 1,339원 50전 터치했습니다. 진짜 네.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지금 풀어주실까요? 네, 뭐 전일 뭐 환율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1,340원대까지 다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감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5월 2일 이후에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중에는 1,443원을 기록을 하면서 뭐 올해 가장 높았었던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환율표를 잠깐 이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의 이제 추이입니다. 올 이제 작년 이제 10월 달에 상당히 높았습니다. 1,400원대를 넘었었다가 뭐 올 초에 뭐 2월 달인 1,22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340원대로 다시 상승을 했 이후에 지금 뭐 최근 들어서는 뭐 1,200원 후반에, 그러니까 지난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 1,160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동안 지금 한 81원 정도가 지금 오르면서 전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342원까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랐었던 그런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이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이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면서 지금 뭐 위안화가 상당 부분 좀 약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많이 이제 묶여 있는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전일 같은 경우 위안화 같은 경우에 역외 환율 시장에서 1달러당 7.3496 위안까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뭐 장중 기준이긴 하지만 2007년 12월 이후에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내의 그런 이제 역내 환율 같은 경우도 7.31 위안으로 작년 11월 이후에 최고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의 이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의 뭐 최대 이제 부동산 업체다라고 불리고 있는 비구이안이 이제 채무 불이행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채권들이 거래 정지가 되면서 촉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비구이안,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이제 컨트리 그린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 중국 내에 3,000개 정도의 이제 주택 관련된 사업장을 갖고 있을 만큼 중국 최대의 이런 이제 주택 사업을 이제 펼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일 날 도래하고 있는 1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채권이 도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자가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이자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는 있지만 일단 채권 불이행이 거의 확 실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비구이엔이 지금 뭐 중국 영등에 이제 채권 11종목을 이제 상장되고 있는데요. 그걸 전부 다 거래 정지를 시켰습니다. 뭐 금액으로는 액면가 기준으로 이제 157억 위엔, 뭐 하나로 따지면 2조 7천억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비구이엔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에서 7% 정도 될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회사 한 회사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선도 업체이기 때문에 여타 이제 부동산 업체로 이런 디폴트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시장에서는 좀 위험스럽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도 단기 그 정책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뭐 일단 원체 중국 상황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금리 차로 인해서 위안화가 좀 더 약세가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FOMC 회의록이 지난 수요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이 회의록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기존보다 좀 더 매파적인 그런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일단 추가적으로 금리를 뭐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가 같이 이제 남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2%의 인플레이션을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겠까지 이제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는 최근에 이제 타이트한 고용 이제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물가가 또 떨어지고는 있지만 근원 PCE 같은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긴축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그런 회의록에 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은 있지만 향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나 그다음에 중국 사정이 나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금리를 만약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간 현재와 같은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달러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세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같은 경우도 달러화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103.4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달러화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 같은 경우도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 환율에 비해서 좀 더 약세가 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환율 단위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뭐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서 이제 4.2% 정도 이제 절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 유로화에 비해서도 3.9%, 일본 엔화에 비해서도 2.2%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면 원화의 약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외 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만큼 대외 여건에 취약하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환율이 1340원대인데 일단 135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뭐 시장 개입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만약 정부의 시장 개입이 그렇게 뭐 세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계속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원화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수준인 1400원대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도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간밤에 미국채 10년물, 30년물 장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 디폴트 위험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해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다시 달러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봐야 될까요? 네, 일단 환율이나 환율에 따른 이제 외국인의 이제 투자
그 흐름을 좀 같이 읽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 좀 민감하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한미의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2.0%입니다. 뭐 지난 이제 7월 달 지금 뭐 화면에 이제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기준금리의 차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이제 그 7월 달에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2%로 확대가 됐고요. 그 전에도 지난 5월부터 이제 한미 금리 격차는 1.75%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1.75% 이상 지금 유지된 거는 아마 우리나라 이제 경제 이제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그 금리 차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투자하기 상당히 좀 꺼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특히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다라고 하게 되는 게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와 미국 국채가 뭐 국내 채권보다 더 안정성은 높고 이자율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의 채권에 투자할 메리트는 거의 뭐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 투자입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한다라기보다는 뭐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의 채권 매매를 패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순유출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5월 달 이후에 지금 순유출세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벌어진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집계가 됐다라기보다는 이제 이건 선물 기준으로 지금 지금 국채가 지금 순매도 국채 선물이 순매도된 금액을 이제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6월 같은 경우는 5조 7천억 정도의 채권이 채권 투자 자금이 유출이 됐고요. 7월 달에도 3조 2천억이 유지가 됐습니다. 아마 8월 달에는 지금 11일까지 기준으로 2조 9천억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도 뭐 보면 6월 달 수준으로 지금 유출 규모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계속 이제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전월 미국 국채 금리가 4.28%를 기록을 했고요. 장중에는 4.31%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2008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아마 4.5%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4.5%가 5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도 더 많이 유출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뭐 제반 여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어느 정도 둔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국내적인 문제입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계속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수출 부진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가계 부채 문제도 계속 남아 있고요. 특히 중국 불황 같은 경우도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릴 개연성은 상당히 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하는 입장에서도 현재와 같은 동결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상황에서도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하지 않고 뭐 현재 수준을 장기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다든가 하게 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에 대해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환율이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면 관련된 특히 이제 위안화의 약세로 인해서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 때문에 국내 수출 기업들의 수출 성장세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될 가능성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뭐 전체 수출도 감소를 했지만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그 국내 증시의 이런 최근의 흐름세가 조금 이제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 여기에 좀 불안정한 요소로 추가적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 자금 유입이 제한된다라는 부분에서 환율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역시나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정말 환율은 많이 어려워요, 대표님. 네.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지금 달러 환율이 오르면 네. 수출할 때는 네.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대부분이 수입을 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입 가격이 이제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가 뭐 계속 호황이다라는 상황이면 만약 이렇게 이제 수입과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가면 반영은 하겠지만 뭐 만약 반영이 됐을 때 그만큼 이제 수출 양이 이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게 환율이 약화가 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기업 업종별로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입이 많은 그런 업종 중심으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들이 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건 이제 항공 관련주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에 따른 이제 기대는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이제 이렇게 이제 환율이 약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이런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 리스를 하기 때문에 리스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항공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분야와 그 다음에 철강 관련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부 다 이제 수입 원자재가 상당히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이제 환율이 약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입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철강이나 석유화학 제품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생산한 이후에 이제 중국 수출 관련된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 내수가 계속 좀 지지부진한 그러면 흐름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실적이 뭐 하반기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데 그런 기대감을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이거는 뭐 환율 관련된 분야보다는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부분과 좀 더 밀접한 건데 만약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마 좀 나눠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존의 D램 같은 경우에 지금 재고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이제 재고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2분기 뭐 반도체 재고는 증가할 만큼 아직 이제 반도체 감산 효과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감산 효과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해도 D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 를 해야 이런 게 좀 더 크게 나타나는데 중국이 만약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전방 산업인 IT 기기에 대한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은 여전히 그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AI 관련된 기대감으로 HBM 관련된 쪽으로 이제 관심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수출을 좀 많이 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출이 잘 되는 특히 해외 부분에서 물품을 조달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달러로 이제 결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원화로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된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물론 판매가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판매가 약간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뭐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나 유럽 시장 그다음에 신흥국 전부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의류 OEM 관련된 업체들도 여전히 관심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내 뭐 전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지만 미국 내 소비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류 OEM 업체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화장품도 미국 내에 있는 미국 내 이제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는 화장품 OEM 업체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도 해상 운임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인프라 관련된 투자는 경기 둔화 여부와 관계없이 꾸준하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수출하는 기업 중심으로는 계속 실적은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아무래도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종목 얘기로 들어가 봐야죠. 네. 어떤 종목들이 특히나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뭐 그 중에 주가는 요즘에 안 오르고 있지만 현대차, 네,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상반기 실적이 역대 최대의 상반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 자체는 이제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반기에 대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내연기관차는 북미뿐만 아니라 신흥국 시장에서도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은 있긴 하지만 전기차가 관련돼서는 과연 성장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성장세가 이루어질 걸로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차의 성장세가 여전히 있긴 하겠지만 그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장률 둔화, 특히 테슬라에서 촉발된 가격 경쟁이 심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부분에서 수익 나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내연기관차가 그만큼 잘 팔릴수록 기업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분기 배당도 실시는 했지만 배당 성향을 계속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주가 수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배당 수익률이 한 5%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한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미국 인프라 관련돼서 이제 효성중공업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세는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가장 이제 개선세 되는 이유가 미국 내에 이제 변압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이런 이제 대미 수출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도 이런 이제 원화 약세에 따른 수혜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두산밥켓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산밥켓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 자체가 미국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실적이 좋아 미국 내에 인프라 관련된 아니면 이런 소형 이제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실적으로 계산할 때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류 OEM 업체인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지금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갭을 비롯해서 월마트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콜스 그다음에 H&B 같은 타겟 이런 데 업체에도 같이 지금 의류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 월마트의 실적도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는데요. 이렇듯이 미국 내에서 이런 소비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의류에 관련된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관련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에 들여오는 달러에 대한 환차익에 대한 그런 기대도 같이 해보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으로는 현대자동차, 지금 전기차보다는 오히려 이 외수에서는 지금 내연기관차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다시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인프라 관련된 종목은 두 가지, 효성중공업과 두산밥켓, 마지막으로 의류 OEM 관련된 종목 한세실업까지 꼽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드멘털 매일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센티멘털로 덕산 네오록스 오랜만이죠. 그리고 펀드멘털로 HMMM입니다. 자, 센티멘털 종목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OLED 관련주인데 최근에 주가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이 빨간 줄로 된 게 OLED 관련주, 특히 소재주를 제가 좀 많이 집어넣어서 만든 7개사의 평균 주가인데 주가가 슬금슬금 밀려 내려가죠.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덕산 네오록스는 오히려 이렇게 파란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좀 교차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나 봤더니 기관들이 최근에 좀 많이 사더라고요. 기관이 사는 게 무슨 이유가 있나 제가 좀 꼼꼼히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 제목을 보니까요. 이 믿음 가는 OLED 소재주 이래가지고 믿음을 조금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이런 거죠. 아이폰 15 이제 곧 나오죠.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10월 달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초기에 생산이 약간 지연돼서 또 3분기 매출 나올 게 4분기로 좀 이연되는 그런 일부 매출 그런 이연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반기에 들면서 아이폰 15도 다시 이제 나오는 거고 삼성에서도 계속적으로 폴드 시리즈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하반기에 매출이 좀 많이 몰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밑에 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애플 이름은 뺐습니다만은 애플이 내년에 이제 1분기나 2분기쯤에 아이패드를 이제 낼 텐데 이 아이패드에 이 OLED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얘기가 진척이 된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보시면 하반기 성수기 효과도 있죠. 내년 아이패드 그런 효과도 있죠.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블랙 PDL 이슈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믿음이 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BNK 투자증권에서도 이제 리포트를 썼는데 거기서는 주로 이제 하반기 금년 하반기에 들어올 모멘텀 이걸 좀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21%밖에 안 됐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25%까지도 개선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물량이 몰리면 아무래도 고정비 부담이 좀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25%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얘기하고 삼성 폴드 시리즈 이쪽 이제 전체적으로 출시 기대감 이런 게 좀 있는 건데 특히 이제 4분기 가서 이제 봐야 될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에 가서는 삼성이죠. 삼성 지금 Z 폴드 이쪽에만 지금 블랙 PDL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4분기쯤에는 결정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다고 보면 블랙 PDL 이쪽 매출이 두 배까지도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분기에 뭐 신제품 출시 그 모멘텀이 있고 4분기에 가면 블랙 PDL 채택 모멘텀이 있을 수 있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아이패드 출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주가는 먼저 지금 선침해가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차트 보시면 8월 3일 날 38,000원 중반 여기 이후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이 아주 무겁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어제 같은 장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어제 상당히 장 초반에 우리 시장 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계속적으로 덕산 네오록스 고개를 들고 하다가 어제 마침내 이렇게 뚫고 올라왔는데 최근 3거래일 거래량을 보시면 이쪽에서 거래했던 것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지금 장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기관이 좀 사고 있습니다. 기관 주도의 매수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밸류밴드로 제가 좀 점검을 해봤는데 역사적 밸류밴드로 보실 때도 전체적으로 높다는 느낌은 별로 없죠. 그래서 높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중앙에서도 조금 하단 부분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여기서 조금 밀릴 수는 있습니다. 오늘 뭐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 3일 연속 밀렸잖아요. 그리고 성장주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조금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기관들이 받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PBR을 좀 잡아봤습니다. 2.9배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PBR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셀로스도 2.9배, PI 첨단수도 2.6배. 여기서도 성장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또 조금 위를 보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목표 주가 최근 계속적으로 올려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증권사들이 지금 보니까 7주 전부터 올리고 시작했죠. 그래서 4주 전에 53,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56,000원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24%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 좋은 주식 덕산 네오록스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센티멘탈 주식 끝났으니까 펀더멘탈로 가야죠. 펀더멘탈 오늘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HMM입니다. 흠슬라라고도 예전에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주가는 최근에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녹색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컨테이너 공급보다 컨테이너 수송량이 조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박들이 조금 뭐랄까 공간들이 많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운임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운임도 약세.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고 3분기가 뭐 성수기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만은 계절성을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직도 뭐 시황이 좀 좋지 않다. 이래서 시황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좀 안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죠. 펜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HMM도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중국 경제가 나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한데 어제 이렇게 전체 세계 회사가 전부 다 바닥에서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골라왔고요. 자, 여기는 이제 업황이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인수전 여기에 좀 초점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고 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 대상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지분이 57.88%입니다. 이걸 사면은 일대주주가 되는 거죠. 자, 누가 참여하고 있을까요?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이름들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SM그룹도 있죠. SM 상선이죠. 하림, 동원 쪽도 하고, LX도 하고. 이 국내사들은 근데 문제는 돈이 이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돈이 보면은 최소 5조 원 플러스 알파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도 사실은 자체 돈으로 안 되니까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죠. 사모펀드들하고 손을 잡고 인수전에 지금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고 하팍 로이드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5위권 세계 해운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를 이제 자문사로 해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이제 어드바이저를 받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걸 사면 좋은 거. 근데 사면은 여기가 세계 5위권에서 3위권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후보군에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단지 지금 자금 동원력이 좀 부족한 데가 좀 있다. 국내사들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승자의 저주율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가격에 사면 좋은데 너무 높은 가격에 사면 그리고 너무 지분이 크면은 조금 나중에 무리한 거가 후유증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는요 실적은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대 이제 앞으로 안 좋을 건데 TP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하향을 했습니다. 18,000원으로 하향을 했는데 주 이유는 뭐 이익보다는 이겁니다. 행사 물량 2억 주 그러니까 기존의 주식 수에 플러스 2억 주를 더 이제 행사가 돼서 주식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분모로 내려가니까 분모가 2억 주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2억 주에 해당하는 만큼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8,000원으로 내려왔고 업황 회복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 그 주가 차트를 보니까요. 밑에 바닥은 16,000원 초반에 쳤고요. 어제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오히려 이 업황 안 좋은데 이렇게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 바닥으로 보는 건가? 중국 경제 안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PBR 차트를 보면 항상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죠. 이거 PBR로 봐도 0.4배 이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목표 주가 2만 800원인데 아까 18,000원 보셨죠? 더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상승 여력 17%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덕산 네오록스, 펀더멘탈로 HMM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국채 금리가 고공 행진 중입니다. 10년물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터치하면서 증시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미중 이중악재에 짓눌린 원화, 환차익 노려볼 수 있는 섹터들 꼽아봤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미국 인프라 관련주, 의류 OEM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믿음 가는 OLED 소재주,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펀더멘탈, 최소 5조 원이 넘는 인수전이 진행 중이죠. HMM을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